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새로 나온 XM3. 이게 뭐고? 여기 있는 이 차는 TC260 최고 등급인 RE 시그니처입니다. 옵션으로서는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그리고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서 총 가격은 2,703만원입니다. XM3 컬러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의 컬러는 클라우드 펄 컬러, 추가금으로 15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은 총 2,718만원입니다 저렴하진 않네요. 전반적인 모습은 딱 봐도 남다릅니다. 쿠페형 SUV 실루엣을 하고 있죠. 길이는 4570mm, 너비는 1820mm, 높이는 1570mm입니다 약간 키 큰 세단 느낌이 나요. 내 앞모습입니다. 르노 삼성 최신의 디자인을 따르고 있죠. 언뜻 보면 SM6 그리고 KM6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C자로 꺾인 주관주행 등이 특징이죠, 이 차에. 헤드램프는 LED가 무려 기본이고요. RE 시그니처는 특별하게 라이트 시그니처까지 들어갑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크롬으로 디테일을 살렸는데 TC260 모델 같은 경우는 중간급인 RE부터 이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기본형인 LE는 라디에이터 그릴 이 상단부에만 크롬이 살짝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LED 안개 등 역시 중간급인 RE부터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기본형인 LE도 컨비니언스 패키지 하면은 LED 안개 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여기 안개 등 근처의 테두리에 크롬 장식들이 LE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빠집니다. 그냥 이 전구만 LED 안개 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측면입니다. 옆구리에서도 등급 간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주된 차이점은 이 윈도우 테두리 하단부의 크롬 장식들, 그리고 사이드 하단부의 이 크롬 가니시가 중간급인 RE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인 LED는 없어요. 그리고 최고급형인 RE 시그니처는 이 약간 좀 꽃 모양의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중간급인 RE는 17인치 휠을 달고 나오는데 뭐 돈을 더 내면 옵션으로 18인치 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솔루스 TA31, 그냥 무난한 5위 타이어고요. 사이즈는 255R18 사이즈입니다. 끝! 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역시 르노 삼성의 이 패밀리 룩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어서 LED 헤드램프로 장난치는 일 없겠네요. SM6 때처럼. 그리고 머플러는 히든 타입으로 이 범퍼 아래쪽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 머플러 가니시는 RE 시그니처 등급에만 들어가는데요. 중간급인 RE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18인치 휠 옵션을 넣으시면 이 듀얼 디퓨저 형상의 가니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막혀 있어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트렁크 용량은 513리터입니다. 딱 봐도 좀 되게 여유롭죠? 그리고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벽 쪽을 직물로 마감해서 그냥 짐 던져놔도 좀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다 플라스틱이어서 생채기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용량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블 트렁크 플로어라고 있는데 이 트렁크 매트라나요? 플로어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30리터 정도가 더 생긴다고 합니다. 어, 크다. 약간 화투 쳐도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게 뭐고? 네, 실내입니다. 이 인테리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9.3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XM6처럼 대부분의 장비들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 다 담았습니다. 덕분에 이 센터 페시아가 비교적 간결하고 약간 정돈된 느낌을 하고 있네요. 참고로 LE는 MP3 오디오가, RE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RE에서 이 9.3인치 디스플레이를 달려면 163만원짜리 시그니처 패키지 2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지금 이 차처럼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앰비언트 라이트, LED 룸 램프, 오토 홀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RE 시그니처는 전부 기본이고요. RE 시그니처는 운전석 전동 시트도 기본입니다. RE는 블랙 시트 가죽 패키지를 넣어야만 이렇게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운전할 사람 없지 않나? 품질감도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뭐 E급의 차들이 대체로 인테리어에 좀 힘을 많이 빼는데 XM3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약간 알루미늄 느낌을 내는 크래시 패드나
앰비언트 라이트 덕분에 시각적으로 되게 보기 좋고, 그리고 피부가 많이 닿는 가죽의 질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지금 천연가죽 시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튼들의 작동감이 네, 차급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뭐 어차피 비싼 차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유격이 많아. 그죠? 부서질 것 같은데?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뭐 공간감이 기대 이상입니다. 일단 레그룸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약간 쿠페형 실루엣이라 머리 공간이 되게 없을 줄 알았는데 주먹 하나쯤은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 키가 176cm인데 뭐 저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잘로에 이게 뭐고 살짝 갑갑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일단 이 윈도우가 되게 작아서 성인 타기에 좀 시야가 많이 가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루프 헤드라이너 쪽에 이 부분 프레임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고 나면은 목이 꺾일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추탁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이 윈도우 부분의 공간감이 좀 갑갑하게 느껴지는 게 있긴 합니다. 네, 편의 장비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는 에어벤트와 USB 충전 포트는 중간급인 RE부터 들어갑니다. 기본형인 LE는 39만원짜리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이 2열 에어벤트가 들어갑니다. 조금 네 뒤쪽 편의형 네 조금 이 부분의 디자인을 신경 안 쓴 것 같죠? 되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네 뭐 일단 있는 게 어딥니까? 그죠? 네, 그리고 뒷좌석 열선은 시트 방석 부분만 따뜻해지는데 RE 시그니처일지라도 블랙가죽 시트 패키지 2를 설정해야만 2열 열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RE 시그니처 차도 이 블랙가죽 시트 패키지 안 하면 2열 열선이 빠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2에는 천연 가죽 시트랑 그리고 이 앞좌석에 통풍 시트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꽤 괜찮죠? 근데 여기 시트가 너무 딱딱하다. 그죠? 시트 좀 딱딱하지. 승차감이 딱딱한 차가 아닌데 시트 때문에 좀 뭐랄까? 투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벌써 리뷰 시작한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엉덩이 무브먼트를 느끼기에 이거 내 건데 네, 이거 지금 아스팔트 너비에 되게 좀 거칠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엉덩이에 좀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때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차? 오, 되게 조용한데 지금? 사실 그 노면 소리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타이어만 바꿔도 이 차가 되게 조용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가 방금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닥에 소형 SUV로는 되게 드물게 이렇게 언더커버까지 씌워가지고 되게 조용한데 근데 속도가 좀 올라가서 시속 100이나 90 쪽에서는 좀 풍절음이 많이 들리긴 합니다. 약간 이중접합 차음유리 윈드실드 이런 것들을 달아줬으면 네. 풍절음도 줄였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트레일러자보다 좋네. 그렇죠. 어우, 카탈로그 마스터. 지금 뒤에 타신 분은 저희 촬영 감독님이신데 네. 르노 삼성 바예요, 오빠. 그죠? 아, 네. XM6를 얼마나 타셨죠? 제가 2016년 9월에 차를 뽑아서 탔으니까 한 3년 조금 넘게 탔어요. 오래 타셨다. 네. 후에 3년째 하고. 차 첫인상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 차는 예쁩니다. 디자인은 예쁘다. 네, XM6 사실 때도 네. 디자인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색깔이 근데 약간 보라색이라서 제가 약간 관종기가 조금 있어서 아 지금은 엔진음도 거의 안 들리잖아요. 네, 이 차가 엔진 방음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대요. 이렇게 밟을 때는 엔진 부밍음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트레일 블레이저만큼은 아니고 네. 그래도 뭐 배기량의 한계가 느껴진 정도? 어, 이 1.6 자연이 아니면 1.3 터보예요? 내가 지금 1.3 터보 아. TC260 모델이고 마력이 152마력이고 토크가 26. 그래도 트레블레이보다는 기통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실린더가 하나 더 달려있죠. 근데 수치가 152마력이라고 해서 네. 그 셀토스나 코나 같은 게 177마력이잖아요. 네. 마력이 조금 낮아서 차이가 뚜렷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답답하진 않고 제로백도 한 8초대? 8초요? 네, 어제 제가 재보니까 8.5초, 8.6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엔진 배기량을 생각하면 되게 괜찮은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오토홀드 걸린 상태에서 네. 오르막 출발했잖아요. 네. 근데 방금 제가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좀 한 박자 느리게 출발을 했어요. 네. 얘가 DCT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게트락이 만든 습식 EDC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클러치 위트가 좀 늦은 것 같아요.
특히 오르막길에서 출발할 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 코나 셀토스 이런 애들은 바로 나가거든요. 좀 경쾌하게 뿅 하고 움직이는데 얘는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속을 이어나갑니다. DCT가 이렇게 변속하는 감각이 코나에 비해서 좀 기름져요. 기름지다? 네, 코나는 네. 클러치 막 붙었다 뗐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찰칵찰칵 그러면서 네. 막히는 길 가면은 좀 얘가 나 변속해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변속하고 좀 변속하는 그 과정이 되게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네. 얘는 속도가 일단 붙기 시작하면 네. 토크 컨버터 변속기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느긋하다는 얘기인가 그런 표현은? 부드럽죠. 부드럽다? 네, 되게 부드러워요. 달리기용으로는 땡이고 네. 일상용으로 그냥 부드럽게 천천히 차 모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컥거림 없는 DCT. 네, 네, 네. 이 제트락 7단 DCT가 또 평이 되게 좋아요. 이건 수동 변속기 없어요? 아, 그죠. 이렇게 로우 기어인가? 기어 부츠에서 네. 매뉴얼로 바꿀 수는 없고 패들 시프트가 있긴 합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업시프트든 다운시프트든 반응이 되게 느려요. 좀 변속기를 많이 보호하려고 하는 로직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어제 패들 시프트를 바꿨는데 그 단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계기판에 오른쪽 끝에 되게 조그맣게 1, 2, 3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좀 시각적으로 내가 몇 단이지? 지금 변속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저 어제 이 차를 밤에 타봤잖아요. 네. 제일 좋았던 게 핸들링. 핸들링? 네, 다른 시승기를 찾아봐도 이 차가 핸들링이 괜찮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엄청 직관적입니다, 영민합니다 이런 건 아닌데 돌리는 만큼 딱 나가요. 약간 좀 앞쪽이 가벼운 느낌? 엔진이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앞쪽이 경쾌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좀 이면이 있어요. 앞쪽은 잘 돌아가는데 네. 뒤쪽이 좀 늦게 따라와요. 뒤쪽이 늦게 따라와서 좀 둔중한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고 곧 좀 속도가 올라갔을 때 거기 좀 앉았을 때 좀 시야는 어떠세요? 시야는 근데 이게 탈 때는 약간 이게 SUV 맞나 싶은데 앉아서 보면은 SUV이긴 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좀 높은 높아서? 좀 높은 약간 맞아. 조금 네, 높은 조금.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없잖아 이제. 근데 저는 시야 자체가 되게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높긴 한데 네. 갑갑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 전면 윈드실드의 면적이 맞아.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크래시 패드도, 대시보드도 약간 높고 네. A필러도 좀 많이 누워있어서 네. 시야가 높은데 좀 잘 보인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좀 작고 이래가지고 맞아. 운전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살짝은. 뒷자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뒷자리는 네. 개방감이 너무 없어요. 맞아. 이 차가 지금 선루프 옵션도 빠져있고 뒤에 윈도우도 작고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서 사실 소형 SUV만 해도 코나,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트렉스, XM3, 스토닉 엄청 많잖아요. 티볼리. 네. 티볼리 빼먹을 거예요. 하여튼 선택지가 되게 많아서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남들이랑 똑같은 차가 싫고 그러니까 흔한 차가 싫으신 분들 네. 그러면서도 좀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고 실내가 인테리어가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XM3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막 차 별로라고 생각하다가도 새 차하고 광내고 차 보면 아 그래도 예쁘다. 그러니까 예쁘긴 예뻐요. 들어서. 진짜 예쁘긴 예뻐. 그걸로 3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반박불가. 과장님은 이 차 어때요? 옆에 타보시니까. 저는 일단 탔을 때 좀 여기 놀랐던 거는 좀 소형 SUV인데도 뭔가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있어요. 네. 앰비언트 라인도 들어가 있고 맞아. 사운드 사실 보스 이거 최고 등급만 들어가는 건가요? 옵션. 아 옵션이요? 네. 타블릿도 사실 큼지막하게 들어가니까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능을 떠나가지고 맞아.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중형차만큼 있는 것 같아요. 상품을 되게 잘 꾸린 것 같아요. 그죠? 패키징을 네. 네. 패키징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저도 뭐 호? 네. 근데 나는 안 사. 저는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좋아하니까 코나가 좋을 것 같아요. 코나 짱. 코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독님 저희 또 다음에 나오실 거예요? 감독님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제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 XM3 TCE160 최고 등급인 RE 시그니처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XM3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을 올려놨었거든요. 구매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함께 시청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넣어주실 거예요? 안녕.